8월 1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대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인은 대만 라인뱅크 설립 준비사무소를 통해 지난달 30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를 통해 라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핀테크를 활용한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라인은 이미 대만에서 약 2,1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 측은 대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가를 획득한 것은 라인의 핀테크 사업에 있어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통신과 금융산업 선두주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만을 위한 최고의 인터넷 전용은행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블록체인 선도기업 메디블록은 메인넷 패너시어의 제네시스 블록을 성공적으로 생성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디블록의 메인넷 패너시어는 전 세계 모든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주권을 되찾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정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블록체인입니다. 패너시어는 메디블록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의료정보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으로 환자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블록은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간편 보험 청구 서비스 메디패스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청구 경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오런뱅크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높이는 계좌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정부와 금융기관, 민간 결제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런뱅크 제로페이 서비스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 촬영이나 바코드 제시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고 제로페이 이용 내역 조회와 가맹점 현황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암호화폐 개발사 리플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한 산학협동 프로그램 유니버시티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시어티브가 일본으로 확대됐습니다. 리플은 현지 시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을 이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니시어티브에는 프린스턴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 등 유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실제 적용에 기여할 차세대 엔지니어와 기업인 등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은 총 33개 대학으로 늘어났으며 리플은 지난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 기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